안녕하세요. 전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정 부타로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제가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었냐면요. 신을 의심하는 사람들, 전 세계는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전 세계는 신을 믿고 사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위험 요소들이 많으니까. 지금은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신을 믿는 종교들의 비율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 가시면, 혹시, 유럽의 성당들, 굉장히 큰 그 대항해 시대 때나 이런 때 만들어 놓은 굉장히 좋은 성당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성당급들이 아니고, 그런 성당들이 실제로는, 뭐랄까, 그 성당에 다니는 종교인들이 적음으로 인해서, 수입 구조 유지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종교세라고 하는 게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걔네들이 그거를 이제 아예 새 항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지 관리하고 보수하고 나중에 그게 이제 없어짐으로 인해서 지금은 사실 성당 안에서 앵벌이를 하는 장면도 볼 수 있어요. 신부들이나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초 같은 거 팔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도 비슷한 걸 하는데 그냥 가판대 놓고 파는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 뭘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뭐 모험함 같은 걸 가지고 다니든가. 그런 경우들도 실제로 유럽 여행을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뭐지?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그런 구조들.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예전엔 더 강력하게 믿을 수 있었던 거는 위험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도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발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기 걸리다가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뭐, 풀에 잠깐 이렇게 꼴 베러 갔다가 풀에 뱄는데 여기 막 죽고, 사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쓸데없는 상처들. 그래서 그 옛날에 여로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 영구가 이렇게 기계충, 이렇게 땜통 있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지금 뭐 스트레스 받아서 원형탈모 뭐 이런 거 몰라도 그게 약간의 바이러스 감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잘 안 씻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존재할 때는 강자에 대한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신을 강자에 대한 의지. 그러니까 강한 어떠한 존재가 나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돌발적 요소. 그리고 내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고 가족 중에서 한 명이라도 문제가 크게 생기면 사실 굉장히 힘들어지죠.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가피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나 이런 거 하실 때도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선진국화 될수록 왜 종교 인구가 주냐면 그 이유는 신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왜 죽는지 알죠. 우리가 납득을 하는 거죠. 아, 저렇게 되면 사람은 죽을 거야. 어느 정도 살 거야. 저렇게 되겠어. 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예측할 수 있죠. 몇 가지 외에는 거의 대부분 예측이 가능한 상황 속에 존재하고 우리는 그걸 납득하기 때문에 신에 대한 요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에 대한 요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에 대한 비중들이 점점 줄어드는 현대사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이나 뭐 이런 선진국들 더 빨리 그걸 탈종교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신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부분들 한 가지. 그 다음에 예전에는 종교 영역이 지금보다 훨씬 컸어요. 그래서 학교, 시장, 그 다음에 무슨, 은행, 이런 거, 병원, 이런 것들도 다 대부분 종교 영역 속에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국가의 영역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국가의 영역이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도 사실 저는 사립학교라든지 안 그러면, 사립단체에서 복지시설 운영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부에서 다 하는 게 좋지 사립이 존재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냐면 사립에는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학교도 사립학교 같은 데는 미션스쿨 뭐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 이화여대에 가면 뭐 체풀을 들어야 되고 성대에 가면 유교를 들어야 돼요. 동대에 가면 불교 과목을 들어야 돼요. 아니 그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꼭 그게 이제 선택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무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뭐 그게 타당한가에 대해 생각을 해봐요. 특히 이제 노인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사람이 약하거든요. 약할 때 옆에서 계속 종교적으로 이렇게 막 잔소리를 하면 이렇게 사람이 혹해요. 맹자식으로 말하면 남의 약함을 틈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보통 이제 약했을 때 사람들의 신경 변화가 제일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고, 사회가 안정되고 선진화될수록 국가의 영역에서 그게 다 커버가 돼요. 그러다 보면 종교는 별로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신에 대한 부분들은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능들도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 인구들은 선진국화 될수록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같은 종교라고 해도 사실은 많이 다른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신을 믿으라가 아니고 너 자신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느냐. 사실 거기에 관점이 있는 거고 그걸 동양 종교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종교는 불교 말고도 유교, 그다음에 도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서양 종교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는 천주교, 이슬람교, 그다음에 뭐 개신교 이런 데는 다 신을 믿는 유신론적 종교고요. 그런 종교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더 쇠락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종교인구 조사할 때, 최근에 종교인구 조사할 때 뭐 개신교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전 세계적인 추세에는 선진국화 될수록 유신론적 종교들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런데